안녕하세요.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반죽 밀대 3개를 사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 칼국수는 밀대 1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. 칼국수의 영향인지 우동도 밀대 1개로 만들 수 있는데요. 소바만 반죽 밀대 3개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변했습니다. 글루텐의 탄력으로 밀가루 반죽은 얇게 만든 이후에도 옮기거나 다룰 때도 끊김없이 더욱 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. 반면 메밀소바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탄력을 얻을 수 없어 얇아진 상태에서 들어 옮기거나 했을 때 끊어지기 쉽습니다. 그래서 반죽 밀대 3개를 사용해서 얇아진 소바 원단을 방향 전환하거나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서 있고 밀대로 녹색의 소바 원단을 얇게 펴고 있는데요. 펴면 펼수록 크기는 커지게 마련입니다. 작업대의 크기보다 소바 원단의 크기가 커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. 이때 반죽 밀대를 한 개 더 사용해서 김밥 말듯이 말아 크기를 줄여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소바 원단이 커지며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까지 손이 닿기 힘든 부분이 생기면 역시 김밥 말듯이 말아 밑으로 내려 밀대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. 이번 그림은 밀대 한 개를 더해서 이번 밀대로 반죽을 3분의 1 정도 감아 크기를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. 손이 닿기 힘든 부분도 없어져 이제는 마음껏 소바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밀대로 감아 놓은 부분도 펴야 하는데 다음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감긴 밑에 부분을 펴야 할 때는 반죽 전체를 감아 회전하면 쉽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소바 반죽은 얇게 펴져 있어서 그 상태로 회전하게 되면 끊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감은 후 회전시키며 재면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반죽을 감는 밀대를 수타 소바 용어로 마키보라고 하며 두 개를 사용합니다. 반죽을 펴는 밀대는 노시보라고 부르며 한 개를 사용합니다. 노시보와 마키보를 구별하는 방법은 마키보가 110에서 120cm이고 노시보는 90cm를 넘지 않아 길이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밀대 한 개로 수타 재면하는 모습이며 오른쪽은 반죽 밀대 세 개를 이용해서 재면하는 그림입니다.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의 작업 능률이 높을지 한눈에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생업으로 수타 소바를 매일 완성해야 하는 일은 물 흐르듯 몸을 편하게 해야 오래도록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 정년은 50대부터 찾아오기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. 80대까지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올바른 자세와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